좀 가는데 좀 괴롭지만, 가도 이제 아프리카 제대로 볼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흥분하고 도가심도 생기네. 보고 싶고. 그의 나이 80, 백발의 김병원 단장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이 광활한 땅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먼 길을 날아온 김병원 단장. 그를 이곳까지 이끈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음악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마무리 짓는 걸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려고 그래. 원주 실버밴드의 정기 연습이 있는 날. 평균 나이 70세의 밴드 단원들. 그 중에서도 최고 연장자는 바로 지휘를 맡고 있는 김병원 단장입니다. 그건 내가 그 사인조도 안 봐. 아니야, 이것만 봐. 뭐 볼 게 뭐 있어, 그거. 나 참. 이거 봐. 빰빰빰빰빰빰빰빰. 거기 뭐가 포르테시모야. 그럼 거기 계속 쳐줘.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뭘 엄격하게? 어? 뭘 엄격하게? 좀 엄격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데는 손 들고 있어요. 다시 자 다시 한 번씩 세컨 가라고 그렇게 맞춰줘.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고 한두 번만 이 연습에서 좀 농땡이 부른다든지 그러면 아주 그냥 나의 관계 없이 아주 혼나고 아주 저희들이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원주 실버 밴드의 연습에 실버가 아닌 분이 보이는데요.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그녀들은 사실 김병원 단장의 제자들입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참바 하이고.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수녀 두 번은 마다가스카르 수녀인데 5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내가 처음으로 가서 밴드를 32인조로 조직을 했어요. 5년 전부터 마다가스카르와 인연을 맺고 음악 봉사를 해온 김병원 단장과 원주 실버밴드. 지난 2014년에는 그곳의 제자들에게 오케스트라 악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많은 제자들을 만나왔지만 마다가스카르의 제자들은 김 단장에게 있어 더욱 특별하다는데요. 그 사람들이 처음 음악을 접해서 나한테 배웠으니까. 그래서일까요? 원주 실버밴드는 연습곡에 마다가스카르의 국가를 넣기도 했는데요. 사실 며칠 후 김병원 단장은 마다가스카르로 향하는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가는데 요 번째 가는 거는 조금 사명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올해 80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건강한데 계속 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또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갈 준비로 바쁜 김병원 단장. 색스폰. 색스폰. 아, 이번에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고 가서 애들 줄 거야, 거기. 아, 그렇게 하고 가실 거야? 아니, 그러면 이게 뭐 들고 가? 아니, 글쎄, 됐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휴, 야, 이거. 미개 미개했는데. 김 단장과 함께 아프리카로 갈 아내 영숙 씨도 꾸릴 짐이 많은데요. 악보하고 거기 단어들 간식거리는 거기 사람들 이렇게 사탕을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이 사탕 벌써 두 박스가 갔고 이거 나머지 또 들어가고 이 거기 저 밴드 단원들 간식거리에 다. 간식뿐만이 아닙니다. 악보에 악기에 약도 한가득입니다. 일단 너 괜찮아? 이것도 당신 약.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피부약. 피부약? 응, 피부약. 아까 그건 위장약. 알러지 생겼을 때 먹는 약. 약이 많아요. 약이 생각보다 작년보다 많고 그 재작년보다 많고 약이 날로 늘어나네. 아유, 약보따리가 엄청난데. 사실 김병원 단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음악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유 이거 봐라 이거 세계 150 가곡집 아유 이거 1960년도 이게 참 이게 이거 뭐 그때 이게 이렇게 신기해 보이더니 이거 봐라. 6.25 직후 잿더미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김병원 단장. 가난해서 음악은 꿈도 못 꿨던 그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미 제44단이 출전했었는데 합격 없잖아 난리 직후에. 아, 6.25 때? 어, 그러니까 이제 개울바닥에서 공부하는 걸 보고 사단장병들이 성금을 모아서 학기를 지어줬어. 근데 이 사단장병들이 사단장이 그걸 보고서 자기 본국에다 알려가지고 본국에서 이제 부업물자지 뭐. 책, 노트, 볼펜 이거 그냥 거기에 악기를 8점을 보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악기를 한 거야. 그때부터 음악에 눈을 뜬 소년은 음악 선생님이 돼 40여 년간 제자들을 길렀고 이제는 머리 희끗한 실버 밴드의 단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른 나라에 도움을 주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침 우리 단원들이 자꾸 호응을 해서 자기 악기들 막 내주고 이렇게 된 거야. 드디어 아프리카로 떠나는 날. 네, 선생님이 가셔야 되는데 정말. 글쎄요.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 우리 저 단장님하고 저 사모님 또 아프리카 가신다 그래가지고 배영차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다들 배웅 나오셨는데? 아, 쌤, 여름 옷을 입어서 이거 지금 소리하고 있어. 지금 기분이 어때? 좋긴 좋지. 어차피 아 근데 자꾸 어제부터 이거 보고 싶어 거기서 애들이. 어제 밤새 보고 싶다고 잠을 다 못 자서 내가 그냥 자라고 보고 싶었어요. 이제 빨리 가서 그 제자들 봐야지. 그러니까 제자들. 실버는 단장 다시... 없을 때 마음대로 하세요. 예, 예. 가져가 타고 나. 아, 좀 부탁해. 드디어 그리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한 여정.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에서 이번 음악 봉사를 함께할 자원봉사자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마다가스카르 가는 게 실감 나세요? 네. 어땠어요 어젯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좋아요. 진짜로.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마음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아이들 가서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제가 어떻게 복지관 해서 어떻게 원주에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먼 길을 가야 하는 일행들. 장거리 여행에 컨디션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난 겉에만 봐도 그렇지. 아니 나 괜찮은데 아직은. 아유 허리가 아프지 뭐.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김병원 단장. 결국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이거 안 와요. 이거 안 와. 허리가 아프죠, 허리가. 허리가 아프셨어요? 응. 10년 전에 허리 수술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걷는 게 난데 그것도 그렇잖아, 이게. 쓰러질까 봐. 아직 비행기도 못 탔는데 시작부터 험난한 여정입니다.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우리나라에선 직항로가 없어 2박 3일 동안 4대의 비행기를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홍콩에서 모리셔스로. 지난 5년간 5번이 넘게 다닌 길이지만 갈 때마다 만만치 않은데요. 김병원 단장을 이 긴 여정으로 끌고 온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2박 3일의 긴 여정, 그리고 그 끝에 나타난 김병원 단장의 약속의 땅, 마다가스카르. 그곳엔 백발의 스승을 스테파노라 부르는 아프리카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김 단장은 이들에게 영원한 스테파노 선생님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지만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곳입니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뚫레아의 생펄 수녀원. 바로 이곳에 김병원 단장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단장님 옆에 누구세요? 여기 한참 넘었는데 여기 제자예요.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이 반갑기만 한데요. 사실 그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곳 생펄 수녀원의 견습 수녀들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오래된 수녀원인 이곳에서 김 단장의 제자들이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바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현지에서 오래 생활한 아네스 수녀가 통역을 맡았는데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과 공연까지 할 생각으로 악기며 의상까지 잔뜩 준비해온 김병원 단장. 하지만 막상 와보니 기존 멤버들은 거의 없고 생초보들만 모인 상황에 난감한 모습입니다. 사실 정말 어렵게 왔지. 왜냐면 나한테 지병이 생겨가지고 치료받냐고 이제 1년 늦었지만은 올 때는 아까 얘기 그대로 유니폼을 다 준비해서 보냈기 때문에 유니폼 입고 시가행진하고 시민들에게 한번 연주할 계획으로 왔거든.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멤버가 다 웃고 또 살을 뽑아놨어. 그러니 이걸 누구 탓할 수도 없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마우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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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를 잡는 법부터 부는 법까지
가르칠 게 참 많습니다. 아유, 이거 야단한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생폴 밴드의 모든 악기를 김병원 단장이 혼자 가르쳐야 하는 상황. 모든 악기를 혼자 하세요? 그건 누가 가르쳐? 아니 그래도 오케스트라면은 36인조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교편 생활 그렇게 했는데 뭘. 자기가 청춘인 줄 아는 거. 아니 이번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만 있어도 덜 힘든데 왜 안 왔어? 다 각자 힘들고 자빚 들여서 먼 데까지 오는 것도 어렵고 후어 레 라 라 힘들어 여기 힘들어 여기 힘 힘 라 정말 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김병원 단장의 수제자인 알베르 신부가 함께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 중에 가장 내가 보라 힘든 거는 여기 신부님. 신부님은 딱 한 달을 가르쳤는데 평소에 3년 가르친 것만큼 진도가 빨라. 하나, 둘, 셋, 헉, 오케이, 네 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제자 알베르 신부. 그래. 알베르 신부가 김 단장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 생초보 생폴 밴드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야 누가 해 너 왜 그래? 아 누가 새악기가 좀 해봐. 아니 잘하는데 이거 왜 그래? 네, 야. 더운 날씨 탓일까요? 첫 연습인데 벌써부터 힘이 듭니다. 이지 나는 뭔가 되지 않더라고. 뒤 파 로톤에 파 하이네. 자, 오늘 이 더운데 연습을 여기서 마치는데 더 연습할 사람 남아서 연습들 해요. 스케일 연습, 스케일.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습이 부진하고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그래야 이거 빨리 된다고. 사실 김병원 단장은 작년엔 마다가스카르에 올 수 없었습니다. 실버밴드의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아프리카의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던 중 건강검진에서 식도암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뭐 몸 피로고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는 거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식도암은 좀 위험했었잖아요. 아, 예. 그런 거 없어.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또 이렇게 확산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조금만 했을 때 발견하고 그것이 계기가 또 마다가스카르를 가는 그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운이고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첫날 연습을 끝낸 김병원 단장. 오늘 하루가 참 길고 고단합니다. 아프리카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는 지난 1년간 투병 생활도 이겨내야 했는데요. 그에게 이번 여행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약을 이제 그
약을 먹어서 치유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걸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그 에너지를 주고 받고 하면서 그 치유되는 게 그 심리적으로 더 큰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자율 연습 시간. 제자들이 스스로 나와 연습의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처음 부는 악기가 그저 즐겁기만 한 제자들. 사실 이곳 마다가스카르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물론 오선지도 없습니다.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 이들이 바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뭔가를 챙기고 있는데요. 애들 주라고, 애들 거. 이제 이게 뭔가요? 재활용한 거 애들 이제 그만두고 졸업하잖아요. 그럼 남는 이런 가방들을 이 가방 또는 체육복 이런 거를 수거해가지고 거기 원장님들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수녀님이 애들이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면 상으로 줬대요. 이렇게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은 인근에 있는 한 학교로 가져갑니다. 학교 다 왔다. 아우, 학교 너무 멋있죠?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인 바오밤 나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마디우라노 학교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바오밤 나무 꽃도 피었는데요. 김병원 단장은 벌써 수년째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인데 우리나라 얘기하면 유치원? 인근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마디우라노 학교. 3년 전 이 학교가 생긴 덕분에 교육을 받지 못하던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마디우라노 학교의 설립자는 이번에 동행한 자원봉사자 이화숙 씨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개교했어요. 관계 무료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나도 마이웨이에 이런 코스가 있는 줄 몰랐어. 정말. 황량한 벌판이던 이곳에 학교가 세워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이곳 작은 학교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니 히오바 아라카 니 헤브투 디아 히판카티아 니 말라가시 사티아 니시 니 말라가시 디아 니시 푸쿠 사미하파 니시 시테니 사미하파 암조. 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학생은 느는데 교실은 모자라서 임시로 천막 교실까지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이제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임시로 여기서 이제 가장 저학년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하겠다며 땡볕을 한 시간씩 걸어서 이곳에 오는 아이들. 아이들이 참 대견합니다. 사람들이 바빠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칫솔과 구충제 그리고 좋아하는 사탕을 나눠주는데요. 선물 받은 아이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한쪽에선 김병원 단장이 칠판에 오선지를 그립니다. 40년 경력 베테랑 음악교사의 노하우를 살려 직접 음악 수업에 나섰는데요. 김 단장이 가져다준 중고 멜로디언이 음악 교재. 한국에선 흔하디흔한 악기지만 이곳에선 아이들의 음악 수업 교재로 아주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악기하고 흑판을 기증해야 돼. 흑판. 흑판에다 화이트보드. 그게 급해요. 그래야 음악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그리고 여기 애들은 빨라 배우는 게. 이게 지금 내가 가서 시급히 할 게 이제 그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 며칠 뒤 이른 새벽 김 단장 부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덜 뜨거워, 덜 뜨거워. 마다가스카르의 온 중에서 이번이 제일 덥죠? 제일 더워, 진짜 더워.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나는데 자꾸 붓고 기침을. 추운데 있다가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그리고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야 정말이야. 아우. 근데 우리 12월 달에 하여튼 44도까지 참았거든. 그럼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아유. 기후가 변하고 그때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사실. 기후가 바뀌는 것 같아. 몰라 나이가 차서 그런지 나는 이런 이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더운 날씨에 그만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동이 트면 금세 4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는 마다가스카르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연습이 한창인데요. 근데 김병원 단장의 손에 멜로디언이 들려 있습니다. 내가 길이 음을 들어서 음을 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음을 완전히 잡히기 위해서 멜로디언으로 내가 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야. 멜로디언으로 건반 피아노 음이 똑같으니까 멜로디언 음을 내면 그 음을 따라하잖아. 그게 되잖아. 요걸 보고 옆에 드럼펫도 그대로 따라하잖아. 자 이번엔 멜로디언으로 클라리넷 지도에 나섰습니다. 아 이쁘다. 아 잘했어 아주. 어 이뻐 이뻐. 어 다시 한번. 어. 이게 나쁘지 않고 금방적도 해줬나 봐요. 어? 이게 엑서사이즈, 플러스 엑서사이즈. 예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유, 발전했나? 그래가 어려워. 아, 미, 미. 네. 베토벤! 아니, 도레미를 하다 말고 갑자기 베토벤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너무 무리 아닐까요? 미미파 솔솔파 미래. 어우 잘했어 그거야 그거. 오케이. 어? 윤정감을 타고 났어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한번 음을 가르쳐주면 금방 안 돼. 자꾸 반복 반복해서 리듬을 타면서 하는데 얘네들은 딱 귀를 한번 듣고는 그냥 따라한단 말이야. 이거는 상당히 이거 다 이런 걸 좀 음악용으로 절대음감이라 그러거든. 절대음감이라 그러는데 아주 신통할 정도로 잘해. 지금 여기 악기를 처음 만져보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80%가 클라리넷 저기 엘섹스 파트만 불던 사람이 있고 테너만 있고 나머지 다 처음 악기를 대는 사람이야. 근데 보다시피 이제 스케일들 다 하잖아. 자, 느껴지시나요? 어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소리내기도 쉽지 않은 악기들을 멜로디언 소리만 듣고 척척 연주해내는 이들. 야, 절대음감 맞네요. 벌써 아리랑까지 시도해봅니다. 아,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도레미도 모르는 이곳에 정말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참 기가 막히고 신비하고 예, 대견하고. 그날 오후 김병원 단장이 다시 바빠집니다. 뭐 하신 거예요? 이제 편곡 완료.
악기가 드럼, 백화가 다 파트별 악기가 다 종류가 다르잖아. 예, 예. 그 종류가 다른 거를 똑같이 불 수 있게끔 이걸 이제 악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프류, 헬트 섹스퍼 또 다르잖아 이거야. 소프라노 악기가 있고 헬트 악기가 있고 테너 악기가 베이스 악기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화음이 되게 악보를 만드는 것을 편곡이라고 그래.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며칠 뒤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영모는 왜 앉아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만 한 김병헌 단장.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소리도 못 냈던 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키보드? Yes. 어, 이거 들어도 되는데? Yes. 있어? Yes. 어, 잘해. 잘해요? 어, 잘하고 아주 착하고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뭘 알아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몇 시비인지? 3시비인지. 언제 벌써 가? 1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세 사람만 해서 이거 하는 거야. 글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통역을 도와주던 아네스 수녀가 건강 문제로 이곳을 떠나게 된 건데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앞으로 어찌 될까 걱정이 앞서는 김병헌 단장입니다. 시청각 교재까지 총동원해 아네스 수녀의 빈자리를 메워보려 애쓰는데요. 그래도 수업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도 오늘따라 유난히 실수가 많은데요. 아, 이 통역이 돼야 돼. 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야, 오늘 저녁까지 다 먹일 테니까 밤새야 된다. 일이 잘 풀리는가 했더니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김병헌 단장의 제자들이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병헌 단장도 늘 그랬듯 악보를 체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직 수업 전인데 벌써부터 모여있는 사람들. 단원이 들고 온 수첩엔 한국말과 마다가스카르어가 빼곡하게 적혀있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바디랭귀지까지 총동원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이 통하지 않아도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시시도. 그치? 무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요까지 해, 요까지. 오케이, 요까지.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쫙 하는 거야. 통역이 없어도 이심전심 수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 민요 아리랑을 아프리카의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좀
내일부터.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요. 멀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울리는 아리랑. 음악 초보였던 김 단장의 제자들이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지금은 박자만 맞추는 거야. 박자만. 박자가 음이 맞잖아. 이 박자 음이 맞아서 그다음 이제 엑스프레션 표현을 어떤 멍이 크게 하고 여기 작게 하고 여기 부드럽게 하고 요것만 이제 아 그만 이제 되는 거야. 이게 희망 있잖아. 그 희망 때문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한편 외출에 나선 영숙 씨. 내일 연습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국서 올 땐 사탕을 가져왔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찬 물이나 음료수, 주스 같은 것 좀 만들든지 아니면 사든지 해서 먹이려고. 제자들의 마실 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찾았는데요. 시장은 어디서나 마찬가지. 이곳에선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호밥 열매인데 이걸로다가 주스를 만들어. 이거 먹는 거예요? 아, 뭐, 이거 이 안으로 주스. 바오밤 열매. 바오밤 열매. 바오밤 나무 열매부터 망고에 오렌지까지 과일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들이 제자들을 위해 고른 간식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최고. 마미. 오, 달다. 오렌지라는 게 색깔보다 단데요. 맛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생풀 밴드가 모였습니다. 영숙 씨와 봉사자들이 어제 산 오렌지를 단원들에게 나눠주는데요. 너무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 한 잔씩 마시라고. 아프리카의 열기를 시원한 과일과 음료로 식힌 뒤 다시 본격적인 연습 시작입니다. 알베르 신부와 마르세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진 스승을 도와 단원들을 지도합니다. When I have certain level, I can do that I have. For everybody. 김 단장이 뿌린 음악의 씨앗이 이제 알베르 신부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생폴 밴드의 실력도 많이 늘었는데요. 음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대화하는 스승과 제자들. 그래서일까요? 점점 멋진 연주가 돼가고 있는데요. To have this evolution today and in tomorrow, we can do a good spectacle, a good concert. Tomorrow. 아유. 아 왜 강아지를 있어? 아유 그만하는데 돼요. 오늘 엔딩. 아 이거 뭐라 그래 끝나고. 자 그렇게 공연 전 마지막 연습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연세도 있으시니까 좀 쉬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선생님은? 음악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마무리 짓는 걸 마다카스카라에서 하려고 그래. 좀 심한 얘기지만 내가 죽어도 여기서 뼈를 묻히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 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네, 이상 뭐 어떻게 더 행복해. 어린 것들하고 이렇게 같이 음악을 하고 또 보람도 있고. 아, 한 가지 좀 더워서 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내 마누라가 말 챙겨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괜찮다고. 내일 있을 콘서트를 앞두고 김 단장이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제자 베티나가 기타를 치는데요.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더운 여름도 익숙해져 갑니다. 내일의 공연이 끝나면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음 날 단원들이 김병원 단장이 한국에서 준비해온 공연 의상을 갖춰 입었습니다.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실내에서 하던 거를 야외에서 함으로써 음물 잡고 그리고 야외 연주함으로써 울려 퍼지는 그 효과도 있고. 관객들도 모였습니다. 드디어 생폴 밴드의 첫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다소 거칠고 서툴러도 한음한음에 담긴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연주가 되어 울려 퍼지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연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끝나갑니다. 상상이 멋지게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어쨌든 마다가스카르까지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음악을 전달하는 게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 우리 선생님의 열정에 대해서 좀 알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여기에 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작은 삶 아닐까요? 기적이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는 이 자체가 어쩌면은 기적이 아닐까? Music is also life. So Stefano gives his capacity. So I can see you, Stefano, gives his life to the young. 야! 그리고 생폴 밴드가 준비한 또 하나의 야심작, 거리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향하는 생폴 밴드. 음악을 향한 김병원 단장의 꿈은 어느덧 제자들의 꿈이 됐고 이제 그들이 함께 꾸는 꿈이 마다가스카르를 물들여갑니다. 미데필레나 타오네 테와 데 테나 차라 테나 차라 아리 나미아 팔리나 나에리 아비아비
kakab ny olona tany any arabe na mpitondra posy na mpandrokomby dia nijanona daholo kamisamida sesegny imy stefano voalohany indrindra dia misaotra betsaka an'andriamanitra nanome an'ny anyretiko korety indrindra monsieur stefano dia mahafinaritra ny fampianarany isaorana azy indrindra amin'izay rehetrarehetra vitany dia mirary soa amin'izay ataony dia mivavaka ho azy Afrika의 폭염, 그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던 생폴 밴드의 공연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만약에 단장님이요, 네. 내년에 또 오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마 분명히 또 올 거예요. 내가 오자고 내가 말려도 듣지 않을 뿐이고 아마 또 다시 와서 힘 닿는 데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서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건 내년에 또 와야 되겠는데. 내년에요? 네, 또 와. 아니, 내 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년 와서 이제 여기고 정도 들고 마무리를 줘야 돼, 마무리를. 이게 마무리는 뭐냐? 아직 이 나라에 그게 없는 걸 각 큰 도시로 다 다니면서 순회 연주를 해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아, 대한민국의 원주 김병헌이가 마다가스카르 와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남기고 싶고 이래서 내년에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번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연 다음 날 갑자기 연습실에서 빠져나오는 제자들 아 이건 왜 이거 저 악기는 왜 가져 불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 마다가스카르를 떠나게 될 김병헌 단장을 위해 제자들이 깜짝 환송 연주를 준비한 건데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연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열정적인 마다가스카르풍 환송입니다. 악기도 처음 만져보고 음계도 모르는데 말까지 통하지 않아 김 단장을 애타게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음악으로 김병헌 단장을 감동시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제자들과 백발의 스승, 이들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 그 음악의 놀라운 힘을 다시금 느끼는 우우입니다. 다음에 만날 땐 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하자면 원주를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김병헌 단장과 아프리카 제자들의 새로운 도전. 음악이란 인생이야. For me, music is life. Just life. 인생의 음악이고 한국과 마다가스카르를 잇는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다시 시작됩니다.